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7월 FOMC 회의 발표가 이제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시장은 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우리 역시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이 있고요. 또 이 선물 투자는 매수, 매도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여러분의 투자 가이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의 명확한 방향성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수요일은 선경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선경 선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 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는 하지만 오늘도 정확한 분석 통해서 여러분들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미국 시장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선교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또 저희가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2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7월 FOMC 금리 인상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달러와 강세 속에 연준의 통화 정책을 기다리며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산 에너지 불안에도 불구하고 IMF의 글로벌 GDP 하향에 변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유로존의 에너지 난 심화 우려에 달러화 대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를 제외한 전 상품군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럼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2.26% 상승한 12,38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골드입니다. 0.26% 하락한 온스당 1,71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95% 상승한 배럴당 9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08% 오른 1.016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별로 또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전일 하락 마감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화는 또다시 강세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네, 3주 연속 관망인데 네.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욕 시장 개장을 한 다음에 지금 3분봉 보시면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네, 제가 이거 왜 올라가나 네. 잠깐 봤더니 그 MS하고 알파벳 있죠? 구글의 네. 실적이 뭐 그다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 일단은 가이던스를 조금 높였나 봐요. 월가에서. 네. 그래서 일단 그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지금 나스닥이 조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자, 일단은 물론 이제 기술주이기 때문에 알파벳과 MS를 둘 다 동시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조금 있다가 한 뭐 4시간 정도 후에 우리 FOMC가 일단은 있습니다. 자, FOMC까지는 일단 이 올라간 상승 부분에서 박스 횡보를 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발표 후에 시장이 크게 일단은 흔들리고 박스 횡보를 계속적으로 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제가 오늘 조금 있다가 나스닥 시장 다시 한번 좀 봐드리면서 이제까지 어떤 패턴으로 지금 나스닥이 FOMC 때 미국 시장이 움직였는지에 관해서 제가 로드맵을 일단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거 판단하시면서 제 관점 판단하시면서 투자 전략 일단은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는 오늘의 투자 전략을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계속적으로 예상하셨다시피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고 오늘 같은 날은 FOMC까지 말씀드렸지만 박스를 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리면 이게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 포지션 유지하시는 걸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여기까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잠시 후 몇 시간 뒤면 또 D-Day가 되겠습니다. 새벽 3시에는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는데 이 FOMC에서 좀 9월 포워드 가이던스가 나올지 또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입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이 또다시 좀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정도 상승하면서 배럴당 $95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일에는 경기 둔화 우려가 불거지면서 좀 하락 마감했었는데 또다시 좀 강세로 돌아선 상황입니다.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차트 보고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차트를 일단 보시면 3분목 일단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신세계 리턴즈에 나와서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네. 94.30달러 이상으로는 일단 매수 전략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방금 전에 22시 09분에 94.30달러를 딱 찍고 정확히 한 틱의 오차도 없이 찍고 지금 조금 상승의 흐름을 일단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것도 이따가 제가 미국 시장, 나스닥 시장 분석해드리면서 같이 좀 볼 사항이기는 한데 나스닥의 어떤 흐름 그리고 나스닥이 5일에 미치는 흐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매도를 든 이유는 그 94.30달러가 일단은 마지노선이라고 지지대 마지노선이라고 일단 본다면 일단 요거를 오늘 이제 지지는 했지만 거의 깰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 조건은요, 여러분 FOMC 끝나고입니다. 5일도 FOMC 끝나고 미국 시장이 하방으로 일단은 간다라고 하면 5일 같은 경우에도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일단은 5일도 매도 전략으로 가시는 게 당일 전략에서는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이따 같이 조금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서 5일 차트도 자리값 한번 다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 발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좀 확인하고 난 뒤에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일은 $100 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지금 천연가스는 전일 2008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을 했다가 좀 소폭 눌리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골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는 FOMC 대기 모드 속에 이틀째 하락을 했었는데 또 오늘도 약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712 선에서 거래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도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일단은 매도 전략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고 자리값 짚어주시죠. 네, 사실 이번 주는 크게 뭔가를 짚어드릴 거는 없었어요, 사실. 네. 왜냐하면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았고, 예. 이벤트가 이제 기업 앞으로도 실적 발표, 많죠. 예, 기업 실적 발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네. FOMC 있고,
말에 지금 PC 발표 일단은 남겨놓은 상태에서 큰 자리값이나 이런 큰 변동이 일단은 나오지는 않는데,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일단은 좀 봐드리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미국 시장이 살짝 상승을 하면서 디커플링이 되는 골드가 좀 하방으로 가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기술적으로 일단은 이건 조금 면밀하게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으로는 분봉상으로도 5일선과 21선이 굉장히 예쁘게 내려가면서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가고 있는 모습. 자, 일봉상으로도 어떻습니까? 일봉상으로도 지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서 밑으로 굉장히 좀 이쁘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값을 제가 조금 정해드리면, 자, 수렴 구간입니다. 1728라인이죠. 1728달러 선에서 매수와 매도가 갈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짚어드리는 종목들은 전부 다 FOMC 이후 장을 보시는 게 좋고, 자, 골드 또한 제가 지금 드리는 자리값은 FOMC 이후로 뭔가 방향성이 확정이 됐을 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1728라인에서 매수와 매도 자리가 갈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 큰 그림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대세 하락장. 골드도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역점을 일단은 두시고 1728라인을 지지를 해서 위로 뻗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수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죠. 버리셔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요. 그렇죠? 왜요? 대세 하락장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1728라인을 딛고 올라서는 거는 버리시고 1728라인을 뚫지 못하고 다시금 저항을 받아서 내려가는 것은 매도 포지션으로 일단 전략을 그렇게 짜시면 되겠다. 이렇게 일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골드는 1728달러 선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골드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유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는 이제 미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이 좀 임박해짐에 따라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유로 소폭 상승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유로가 지금 소폭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1.01 7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동일하게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차트 일단, 한번 봐주시죠. 네, 차트를 일단 좀 보시면 예. 달러랑 관계가 깊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그 지금 일단은 약 달러가 조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네. 가이던스가 있기는 한데 아직은 그래도 강달러 유지가 계속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고 아시아뿐만이 아니고 유럽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높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금리 인상을 대폭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그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강달러 기조는 조금 더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상대적인 유로는 약세를 조금 띄지 않겠느냐가 일단은 기본적 분석이고 자, 차트 한번 보시면 일봉상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간단간단하게 일단은 기본만 짚으시면 돼요. 뭔가 자꾸 추가를 하시고 뭔가 자꾸 보시면 사실은 시장은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2022년부터 일봉상 흐름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자, 보시면 간단하게 자, 고점이 낮아지고요. 저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입니다. 그렇죠? 대세 하락장에 자, 이 자리가 중요한데 지금 조금 넓혀 볼게요. 자, 이 자리를 보시면 지금 5일선과 21선이 기술적으로 데드크로스를 유지를 하면서 밑으로 더 빠질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음봉이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21선을 종가상 계속적으로 못 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큰 음봉으로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유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1.0에서 지금 멈췄죠,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고요.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많이 커서. 자, 이것 또한 여러분 대신 우리가 FOMC 이후로 보시는 매도 전략을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새벽 3시에 FOMC가 있는데 주무셔야죠.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내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유로에 대한 또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앞서서 오늘 시장과 관련한 또 분석 내용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네. 후반기에 제가 이제 고용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많이 드렸는데요. 예.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좋습니다. 한번 잠깐 보시죠. 예. 자, 미국은 지금 고용이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후반기 키워드를 여기에서 발표를 해드렸죠. 인플레이션, 물가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키워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후반기에 떠오르는 키워드 뭐였죠? 실업률과 경기 침체입니다. 그 실업률과 경기 침체에 가장 하단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 고용시장이죠. 고용시장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설명이 돼 있죠. 설명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내부적으로 일단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조금 허술하다. 이런 거를 느끼실 수는 있을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원론적으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미국의 고용은 굉장히 탄탄하고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완전 실업률을 달성을 하면서 최저 실업률을 달성하면서 완전 고용의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미국 상황이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연준 의장이나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용 시장은 굉장히 탄탄하고 이 탄탄한 고용 시장을 바탕으로 경기 침체나 경기 하강은 없을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고용은 수치상으로는 탄탄한 거는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좀 낮죠? 3.6%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자료 좀 보시면. 자, 판데믹 이전 대비해서 회복률입니다. 여러분, 고용에 대한 회복률. 자, 판데믹이 펼쳐지면서 굉장히 많은 실업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판데믹이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되니까 이 실업자들이 다시 고용시장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했고 자, 그래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고용 승계율이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자, 표를 보시면 자, 6.8%까지 일단은 레저 접객이 갔다가 많이 조금 올라온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크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짙은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현재입니다. 짙은 파란색은 현재입니다. 자, 현재 하나, 둘, 셋, 네 개가 0에서 올라왔습니다. 0을 기준으로 0에서 올라온 게 네 가지 업종이고요. 그리고 올라오지 못한 게 아직도 이만큼이 됩니다, 여러분. 자, 회복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자, 그러면 실업률은 좋게 나타나고 고용시장은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아직 회복을 못한 것으로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일단 드리면 간단합니다. 자, 1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지속됐어요. 자, 제가 강연회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오전에 매일 올려드리는 브리핑 자료에서도 자, 인플레이션은 좋다 나쁘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연 한 2%에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항상 필요하고 이것은 좋은 인플레이션이다. 자, 인플레이션이 있으면서 산업이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를 하면서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좋은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 첫 번째,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1960년대, 70년대 부동산 가격과 현재 부동산 가격은 급격히 차이가 많습니다.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 두 번째는 뭐죠?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 자,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 자, 화폐의 가치가 내려간다라는 것도 60년대 1억과 지금의 1억은 화폐의 가치가 다릅니다. 예. 자,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산 가치가 늘어났습니다. 미국도 집값이 굉장히 많이 뛰었거든요. 자, 자산 가치가 많이 늘어나면서 어떤 연금 혜택, 영모기지론이나 이런 연금 혜택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좀 잘 돼 있죠, 우리나라보다. 그래서 뭡니까? 코로나 팬데믹 때 실업을 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돼요? 자산 가치가 당연히 올랐기 때문에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해도 우리나라 말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복귀를 안 하는 거죠. 자, 큰 어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준 거는 맞는데 이게 복귀를 안 하다 보니 실업률이 표면상으로는 낮아진 겁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까지 전부 다 낀다라고 하면 실업률은 지금 3.6%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예, 요거 일단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는 시장에서 나간 사람들, 고용시장에서 나간 사람들이 복귀를 안 한 겁니다. 왜요? 자산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재 미국 노동시장의 현실이다. 그래서 표면적인 지표상으로는 실업률도 낮고 고용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일할 사람은 줄어든 겁니다. 자, 그래서 회복이 다 안 됐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설명해주고 있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강조를 지금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 고용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회복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근데 일단 전망을 해보면 이 회복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내가 돈이 있어서 퇴직을 했는데 노동시장에 다시 들어올 일은 거의 없죠. 자, 그래서 회복률은 아마 미비한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고용시장, 노동시장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정말 저 얘기 또 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제 설명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제조 PMI 지수라는 게 굉장히 조금 중요한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제조업 부분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서비스업에 대한 위축이 일어났죠. 서비스업에 대한 위축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조업 부분에 대한 서비스 위축이 일단 일어났고 이게 절대값의 음수를 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제조업 경기, 쉽게 얘기해서 제조업 경기를 생각을 하시면 되죠. 제조업은 가장 밑바탕에 깔린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미국 제조업도 지금 밑으로 마이너스로 일단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 일단은 고용시장을 굉장히 조금 강조를 제가 드렸고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기술적인 거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나스닥 차트를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요일 날 제가 나와서 일단은 그어드린 우리 추세선인데요. 자,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쌍봉이죠. 쌍봉인데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12,945라인입니다. 12,945라인을 지지를 하지 못하면 이거는 뭐다?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답니다, 여러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다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일단은 11,068, 전저점이죠? 11,068을 기술적으로 깰 가능성이 굉장히 조금 높은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차트 내리고 자료를 한번 다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텍스트가 좀 많기는 한데, 뭐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새벽 3시 이후로 네.
미국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아, 궁금합니다. 예, 어디로 갈 것인가? 자, 일단은 요 표를 조금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자, 금리를 올린 이후로는, 금리를 올린 이후로는 어떻게 됐나요? 당일에는 올랐어요. 당일에는 올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장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갈 길을 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0.75%를 올릴 줄 알았는데 0.5%를 올려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당일날 환호를 해서 당일날 올랐습니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해서 올랐던 상승분뿐이 아니고 전저점을 계속 쳤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6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6월달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죠. 8.6%를 찍어서 이틀 만에 FOMC가 어떻게 됐습니까? 0.5%를 올린다라는 것을 이틀 만에 뒤집어서 0.75%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장은 단기적으로 그날에 어떤 시장 참여자들이나 어떤 뭐 세력들의 존재에 의해서 시장이 잠깐적으로 상승을 한 건 맞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자기 자리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자,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시장은 하락하는 게 맞습니다. 지수는 하락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당일날은 올랐을지언정 제정신을 차리고 지수가 하락을 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은 뭐 내일 새벽 시장을 제가 어떻게 조금 분석을 하느냐란데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도 있으나 저는 추가적인 하락 혹은 우리가 이제 3시에 발표를 하고 3시 반에 인터뷰가 있잖아요. 그때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 시장은 기본적으로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물론 현물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오르는 거를 바라실 테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기준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항상 해드리죠. 지금은 시장이 병에 걸린 상황이고 그 병을 치유해가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 처방을 했고요. 금리 인상과 QT라는 그 전에는 테이퍼링이라는 약 처방을 했고 그 약 처방 속에서 시장이 이 우리의 몸이 정화되는 병이 치유되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0.75를 올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금리를 단순히 올리는 것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0.75 보통의 3배 정도를 올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죠? 이게 아무리 우리가 0.75 올리는 것을 기정사실화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전부 다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0.75의 기준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한 빅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장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초반에 시장이 반짝 상승할 수는 있다. 시나리오 1입니다. 초반에 시장이 반짝 상승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일과 내일 모레 더 큰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 이게 시나리오 1. 이 시나리오 1의 근거는 뭐냐면 이전에 5월과 6월의 패턴을 비춰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시나리오 2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이게 시나리오 2가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시장은 제자리를 찾고 있다. 제자리를 찾고 있다. 제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2개월 연속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발표가 일어나면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시장이 빠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자료 내리고 차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차트를 일단은 제가 좀 짚어드리면 네. 내일 혹시 뭐 새벽
3시, 4시까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요거 일단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12,945라인, 지금 자막에 띄어질지 모르겠는데요. 자, 12,945라인입니다. 12,945라인을 지지를 하면 일단 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매수 쪽은 일단 버리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12,945라인 밑에서 형성이 돼서 시장이 바로 빠지면 매도 전략 계속적으로 추구를 하시면 되고, 자, 이번 주에 자, 11,068라인이죠. 11,068라인. 지금 사실 보면 얼마나 될까요? 1,200포인트 정도 됩니다. 1,200포인트는요, 여러분, 다음 주 초면은 요거 깰 수 있습니다. 충분히 깰 수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자,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는 12,945포인트를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이 밑에서 가격이 바로 빠지느냐. 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2,945 이상 룸이 형성이 돼서 이걸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수는 버리세요. 자, 여러분들은 일단 매도만 보시는 겁니다. 예, 12,945라인 여기 기준으로 일단은 매도 보시는 전략 일단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FOMC 금리 발표가 되는 새벽 3시 이후에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미증시 급락이 연출이 될 수 있다. 따라서 12,945포인트 선을 기점으로 지지하는지 이탈이 드러나는지 이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을 좀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투자 팁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고용으로 시장의 논점이 이동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증시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까요? 국내 시장은 제가 항상 네. 별로 좋지 않게 보고요. 네, 사실은 그 자료 잠깐 좀 볼까요? 차트 보기 전에 네. 자료를 일단 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분기 GDP가 일단 발표가 됐는데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네. 오히려 수출이 조금 줄어들었고, 자, 전년 대비해서 2.9% 성장을 한 거는 맞는데. 자, 뒤에 보시면 세부 항목 보시면 뭐냐면요. 여기 지출이 있죠? 예. 지출이 있는 겁니다. 지출이. 예. 지출이 늘었다라고 일단 보시면 돼요. 자, 지출로 그러니까 소비죠. 소비로 일단은 GDP가 올랐다라고 일단 보시면 되고, 수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마이너스가. 예, 전년 대비해서. 자, 그리고 전기 대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나 일단은 빠졌습니다. 자, 전기 대비해서 지금 보이시죠? 소비가 늘고 뭡니까? 수출이 마이너스가 일단은 났다. 자, 제가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금리 스프레드 역전 현상이에요. 자,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금리가 같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 이게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명목상으로, 페이퍼상으로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충격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사실은 금리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명목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높은 수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몇 시간 있다가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게 됩니다. 자, 환율 문제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어떤 경제에 전반에 미칠 영향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거의 끝판왕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환율이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환율 문제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문제라는 거죠. 앞으로의 문제.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앞으로의 문제입니다. 자, 환율이 어떤 미래를 선반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환율은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태를 반영을 해요. 자, 그러면 내일이면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돼요. 그렇죠? 자, 어떤 면목상으로 딱 페이퍼상으로 아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이 문구가 딱 찍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시장은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할 것이고, 자, 오늘 뭐 미국 시장 중요하죠. 미국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문제인데 여러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자, 미국 시장이 큰 폭의 상승을 하면 우리나라 시장도 상승을 한다가 일단은 명제는 맞는데 자 내일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우리는 지금 수출로 간간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 환율이 역전이 돼서 수입 물가가 더 많이 비싸진다라고 하면 지금 무역 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 아닙니까? 근데 지금 어저께 발표한 걸로는 뭐예요? 우리가 소비로 일단은 버텨왔단 말이에요. 수출도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전기에 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충격, 우리나라의 힘듦은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조금 현물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데 그렇게 일단은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환율 얘기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되는 그때가 일단은 피크일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 금리 스프레드 역전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굉장히 길게 갈 것이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자, 다음 달에 FOMC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또 0.5%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죠? 예. 오늘도 기사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환율이 다 올라가는 이런 현상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어디까지 조금 버텨줄 수 있을지 조금 좀 심히 우려스럽고 자,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321라인입니다, 여러분. 321라인. 321라인이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오죠? 예, 쌍고. 예. M자형 매매 패턴이라고 제가 부르는 여러분들은 쌍봉 매매 패턴이라고 굉장히 좀 많이 알고 계신데 자, 전고점을 넘지 못하면 전저점을 깨는 이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거의 명제죠. 근데 이거는 어느 장에서 제가 나온다고 했나요? 대세 하락장에서 계속 나온다. 왜냐? 대세 하락장이라 함은 계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쭉 보세요, 여러분. 작년 6.25 때부터.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예. 앞으로도 근데 더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고라인이 321라인입니다. 자, 첫 번째. 전고라인이 321라인이기 때문에 이 321라인을 일단은 딛어야 돼요. 예, 일단은 딛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매수 포지션에 대한 희망이 생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321라인을 넘는다라고 해서 곧바로 매수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 자, 60일선 제가 노란 톡방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린 선이 있습니다. 바로 60일 라인인데요. 60일선 라인. 올해 한 번도 60일선을 종가상 넘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매수를 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자, 60일선을 넘는 이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321라인을 일단은 지지를 하면 단기적으로, 정말 단기적으로 매수 포지션에 대한 이런 흐름을 조금 보실 수는 있으나 진정한 매수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매수를 보시기 위해서는 이 60일라인입니다. 60일 라인은 여러분 세 달입니다, 세 달. 60일 라인이 국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내 선물의 월물이 세 달이죠. 그게 60일 라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60일 라인을 넘어서야 비로소 매수 방향으로서의 어떤 룸이 나온다. 일단 이렇게 보시고요. 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결론적으로는 321 라인을 넘지 못하는 한은 계속적인 매도 포지션 일단은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국내 선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오늘 발표된 바에 따르면 7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4.7%로 사상 최고치로 나왔고요. 7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악화되면서 물가 정점은 아직 멀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금통위원은 물가가 당분간 6%를 상회할 것이고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도 10월 정도가 물가 정점이며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계속해서 이렇게 GDP 발표를 앞두고 좀 침체 논쟁이 거센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좀 시선을 멀리 가져가서 아시아의 증시를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항셍은 그럼 어떤 상황인지 좀 궁금해지는데 그러니까 중국 증시 항셍 네. 어떤가요? 항셍 굉장히 좀 오랜만에 봐드리는데 네. 사실 항셍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왜냐? 네.
중국 정부에서 너무 갈팡질팡하기 때문에 그랬군요. 예, 일봉상도 굉장히 갈팡질팡합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차트 보시면 자, 제가 뚜렷한 흐름이 없네요. 예, 뚜렷한 흐름이 완전히 없고요. 네. 자, 기업 규제를 풀겠다라고 해서 올랐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봉쇄를 풀었다라고 해서 올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북경이죠. 예, 북경 봉쇄 얘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 뭐 바뀐 거 없고 기업에 지금 벌금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지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즘에 항생 실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운데 제가 어려울 정도면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자, 지금 왜 이렇게 많이 흔들고 가격 변동이 많으냐.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면 월봉 한번 볼게요, 여러분. 나스닥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나스닥도 굉장히 지금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죠. 이유는 뭡니까? 자, 일단은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제가 굉장히 좀 많이 쓰죠. 만 포인트는 일단은 지켜야겠고 최저점 11,000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만큼은 일단은 내려간 상태에서 올라갈 모멘텀이 없고 내려갈 만큼은 내려갔기 때문에 가격이 그 선에서 일단은 형성이 되고 굉장히 많이 흔드는 이런 상황이다. 자, 항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생이 피크였던 게 이때죠. 월봉상 일단은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2016년 2월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년, 예, 6년 6개월 정도. 그 전 가격이고요. 지금 이게 언제 가격입니까? 2022년 3월 가격입니다. 쭉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실제로 여러분들 6년 전 가격하고 올해 3월 전 가격하고요. 틱수로 100틱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100틱이면 여러분 항생에서 100틱이면 어느 정도죠? 뭐 한 5틱, 10틱 정도? 그죠? 오일이나 골드 5틱, 10틱 정도의 그 정도 틱수입니다. 1분이면 가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2016년도 최하단을 100틱 남겨놓고 일단은 반등을 한 상황. 내릴 만큼 내린 상황. 자, 옆에 한번 다시 볼게요. 이 라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2011년입니다. 자, 11년 전 가격이에요. 11년 전 가격이 16,000포인트 때거든요. 자, 올해 가격의 최하단이 얼마냐면요. 지금 18,134고요. 자, 11년 전 가격이 16,146입니다. 거의 딱 2,000포인트 차이입니다. 인천틱 차이죠, 2,000틱. 2,000틱이면요, 여러분, 하루에 갑니다, 하루에. 자, 무슨 얘기냐. 6년 전 가격과 지금 2011년, 11년 전 가격이 하루면 우리 항생이 도달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린 상황이다. 자, 굉장히 많이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 매수세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생은 굉장히 조금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매매 팁을 일단은 좀 드리자라고 하면 자, 여기서도 보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봉들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 하나, 둘, 셋입니다. 쓰리봉 나왔습니다. 여러분, 쓰리봉. 예. 쓰리고에 맞먹는 쓰리봉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이것을 지금 터치를 못하고 지금 밑으로 빠지고 있죠. 자, 그러면 전저 라인을 일단은 깬다. 이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공식입니다. 전저 라인이 어디죠? 여기입니다.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최하점이 지금 19,089입니다. 19,089 여기죠. 19,089를 깨고 밑으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중국은 지금 부양책을 계속적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 부양책이 굉장히 지금 미비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 때리기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을 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오늘 FOMC 있죠? 중국도 FOMC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 시장이 제 예상대로 시나리오 2대로 발표를 한 직후에 하방을 때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과 항생 시장 계속적으로 하방 때릴 겁니다. 그러면 전저라인까지 위협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포지션을 어떤 그 지점, 어떤 딱 부러진 그 지점을 제가 권해드리기는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 뭐 일병상 보이시면 그런 지점이 없는 거 지금 보이시죠? 대신 일단은 하방 쪽으로 전저라인입니다. 전저라인을 일단은 뚫는지 이거를 일단 유념해서 보시고 전저라인을 이제 하방 쪽으로 뚫으면 그때 매도 포지션 제가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일단은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 일단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항생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생은 당분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754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볼게요. 7월 리치몬드 여는 지수가 이전보다 높게 나오면서 미국 경기가 견고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고 여쭤봐 주셨습니다. 아, 저거는 우리 5754번님, 네. 5754님, 제가 조금 낯이 익은데, 아마 예. 노란톡방에 계신 분인가 제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요. 제가 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란톡방에 제가 바로 올려드렸습니다. 네. 아침 새벽에. 자, 그 여는 지수가 높게 나온 것도 있고, 낮게 나온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소비자 네. 신뢰 지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시장이 밑으로 갔습니다. 그걸 네. 일단 보셔야 돼요. 자,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날도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미국이 한 5개 정도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하방을 일단은 찍고 있습니다. 밑으로 일단 내려가고 있어요. 제가 오늘도 PMI 일단은 보여드렸죠. 제조업 PMI 보여드렸습니다. 자, 0을 기준으로 지금 음으로 일단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리치몬드뿐만이 아니고 다른 제조업 지수도 일단은 보시면 마이너스로 일단은 떨어지고 있다에 일단은 촉각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5754번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 만나봤습니다. 네, 그럼 저희 벌써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가와서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챙겨주시죠. 실제로 사실은 7월이 굉장히 예. 실전 매매가 힘든 달이었습니다. 네, 다 그렇죠. 힘들었고요. 왜냐하면 시장의 방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자, 7월 오늘 그리고 다음 금요일 날 PC까지 줄줄이 일단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방향성이 잡힐 것이고요. 저는 아직도 시장의 하방을 일단 보는 입장에서 매도 전략을 일단 계속적으로 추구를 할 거고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가이드 잘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누구는 뭐 마이너스지만 우리 방은 수익인 예, 이런 현상을 일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 대한 궁금한 사항 아직까지 남아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든든한 투자 팁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 선생이라고 네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에도 노란톡 들어오셔서 마스터님과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